성매매 알선 자체가 뭐 1회에 있을 때는 보통 벌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것도 뭐 교사 정도니까 그래도 특별히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건 아니고. 횡령 사건 관련해서는 다 변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업무상 횡령이나 특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하면 보통은 이제 감형이 되니까 그점들을 뭐 이용해가지고 감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넌 딱 넘어와.